우리 엄마 직장 있으시죠? 네, 직장 직장도 탄탄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만두거나 뭐 다른 걸할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하고 있어요. 네, 요거 지금 하나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잘 써서, 그대로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마주 앉아서 느끼는 거는 이 양반 가정이 있다 소리도 안 나오고 없다 소리도 안 나오고 무언가 가정이 있어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남자 없다는 소리는 또안 나오거든. 톡까놓고 얘기해서 엄마는 남자도 있어야 되고 가정이 있다 해도 가장은 깨졌든지 아니면은 뭐 있으나 마나 하든지, 우선 제가 보는 게 맞을까? 맞을까요? 네, 제가 이틀 전에 이혼을 했거든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잉크가 마르기 전이라고. 따끈하네, 돌싱녀. 이틀 되셨어요? 가장 깨진 지?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남자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 엄마가 가정 안에 충실할 뿐이 못 되거든요. 굉장히 본인이 이게 우리 영상 안 나가니까 영상 안 나가고 목소리도 변조를 하실 것 같으니까 톡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엄마 너무 세요. 아랫도리가 제가요? 성적으로. 좋아하는 하긴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센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 좋아하는 게센 건가요? 뭐제 몸하고는 좀 다르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그걸 찾아 안 하면 막 땡겨. 마음적으로 막안 하면 왜 퉁퉁퉁 그리고 기본적으로 너무 짧은 거 싫다. 그게 또 너무 짧게 하는 새끼는 싫어. 당연하죠. 짧게 하는 새끼도 싫고 자세가 한두 가지도 재미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 참 무당이 별거를 다 보는데 우리 엄마는 좀 다이나믹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시간도 길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세고 즐기는 거잖아. 그 음기가 세다. 음기가 세고 네가 남자를 보는 데 있어서 순수하게 마음을 통하고 그래서 몸을 통하고 정을 통하기보단 그놈의 너의 음기가 그놈의 너의 음기가 사람을 자꾸 교체를 하고 바꿀 수밖에 없다. 우리 엄마는 왜 아무리 잘하는 새끼라 만나도, 응? 아무리 잘하는 분을 만난다고 해도 사실상 내가 보기에는 한 1년 이상 관계를 가지면 싫증나. 이제 그 사람하고는. 안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자로서? 처음에는 좋다가도 나중에는 그게 이제 실물 난다고 또 다른 사람을 찾는다고 우리 엄마 자체가 여자로서 당연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런 거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중요 사람의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를 각자 두는 거지 뭐 본인이 거기다가 중요하게 두는 것처럼 다른 분들은 자식한테 두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생각으로 살고 있고. 아, 그건 둘째 치고 우리 엄마가 어쨌든 자, 이 점쟁이가 보는 거는 그렇습니다. 가정이 불안정하다. 깨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있을 거예요, 슬아에. 그죠? 나이가 지금 애들이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미성년자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도장을 찍었다 해도 뭐 숙려 기간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더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는 점사가 완벽히 깨졌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 엄마는 가정이 없다. 두 번째는 너는 밖에 남자를 안둘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남자를 두더라도 너의 음기가 너무 강하고 네가 색을 너무 밝히기 때문에 한 사람과 그 관계를 길게 지속하기가 어렵다. 직장은 탄탄하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으나 항상 이놈의 몸에 병이 있어서 자궁 안에 병이 있어서 엄마 자궁살이 있어요. 자궁 안에 병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마음을 통하고 무언가 정신적으로 외롭고 힘들고가 아니라 엄마는 이 생각 못하면 모든 게다 엉망진창이 돼요. 엄마 생활 자체가 아마 엄마가 아실 거야. 안 그래?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막 짜증 나고 막 능률 안 오르고 그런다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근데 우리 엄마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몰라. 네가 어디 봐서 요조숙녀야. 대부분의 여자라는 소리 입에 달고 다니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차라리 직업으로 그거를 직업으로 가셔도 성공하셨을 뿐이야. 그 정도로 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자, 그런 상황에서 나한테 오신 이유가 저는 딱 크게는 한 가지요. 곁다리까지 낄것 같으면
이제 굳이 물어봐도 될것 같으면은 자식 한번 슬쩍 뭐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너 남자 응? 남자인데 두 달이 아니라 이틀 전에 이혼하셨잖아요. 바람 때문에 이혼하셨을 거예요, 엄마. 바람. 제가 바람이요? 아니에요. 남편이 바람이에요. 다시 보면. 너는 안 걸리고 남편이 걸려서 이혼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그게 좀 애매한데요. 제가 무조건 잘못이라기보다는 뭐 남편도 다른 여자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속공하고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말로 좋게도 포장하시네. 그래서 근데 남편이 하는 것도 좀 심상코 요즘은 외박도 좀 일이 많다고 외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래서 사실은 아예 없지 아저씨가 계시는데 저한테 이제 혼자 있고 하니까 먹을 것도 좀 가끔씩 갖다 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남을 조금 가지게 됐는데 좋구나. 뭐 남편이 없었긴 했고 또뭐 여자도 한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처음 했거든요. 옆집 아저씨랑 딱한 번. 네, 모텔에 가서 근데 서로 죽이고 죽일 수 있잖아. 성인 남녀가 죽이고 나오는데 아니 근데 남편이 다른 여자 모텔에 들어오는 걸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잘못이 아니라 남편도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관계를 한건 제가 못 봤지만은 들어가려고 했다는 관계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나온 걸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잘못으로 돼서 이혼을 했지만 제가 분명히 완전 잘못이다. 이건 생각 안 해요. 남편도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요? 참 어이가 없네. 나는 당신이 한말 중에 여자도 한 번쯤 바람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다 이거야.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게 어? 옆집 아저씨야. 하물며 당신 아파트 살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소리가 그게 대상에 맞아? 아무리 그래 요즘 세상에 발에 치이는 게 바람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너 같은 년은 흔치 않아요. 아니,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나요? 여자도 즐길 수 있지 않나요? 풀수 있지 않나요? 좋다 이거야,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이년아 먹을 게 있고, 뱉을 게 있지. 어? 너 아파트 살잖아. 아니야? 네, 아파트 사죠. 아파트에 문 열면은 마주대하는 그 옆집 아저씨랑 그 짓을 했는데, 이상하다 했어. 네 신랑이 있잖아. 어? 너네가 잠자리가 안 맞아가지고 네 신랑이 모르냐? 네가 섹 좋아하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부간에 부부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네 신랑도 짐작하고 있어. 왜네 신랑이 바람피는 줄 아니? 네랑 그 짓을 하고 나면 어? 남자가 기분이 찝찝해. 왜 그럴까? 네 신랑 짧거든. 크기도 짧고 시간도 짧고. 어? 그 대본에 네가 막 좋아하거나 만족하거나 이런 거를 못 느끼거든. 자기 간엔 너가 뭐 아우 뭐이뭐왜 이래 뭐 요것밖에 뭐 내가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하겠다만 그런 짓을 안 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내 마누라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고 얼만큼 해야지 채워지는지 당신 스스로가 아는데 잠자리 할 때마다 뭔지 모르게 박탈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너희가 부부관계가 멀어지게 됐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응? 나한테 요구해도 벌써 요구할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게 저 사람이 짜증 안 내고, 지랄 안 하고, 사회생활하고, 애 살림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해가는 걸 보면, 지 알아서 푸나 보다. 네 바람난 건네 신랑이 알아도 애진혁에 났어.
툭 까놓고 할머니 그러셔. 바람났다고 이혼했을 네 신랑이 아니야. 그런데 적어도 아무리 100번 수천번을 써도 용납할 수 없는 그딱 한가지 때문에 그 신랑이 결국에는 바람이 났대. 아니 이혼을 했대. 근데 이제 알겠네.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야, 네 신랑이 그래서 위에 측년하고 그 모텔 들어오디? 바람났디? 아래 측년하고 바람났디? 어? 옆집 아줌마하고 바람났디? 너 아는 년하고 바람났디? 아니잖아! 아니죠. 뭐하고 어떻게 서남하고 그게 같냐?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최소한의 너 진짜 사이코냐? 아니면은 대가리 똥찬 거는 알겠는데 미안해요. 근데 내가 감정 조절이 안 돼. 근데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묻는 거는 먹고 살고 이것도 아니고 가정을 다시 합칠까 이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또 남자 때문에 물어보러 온 거지. 어? 그 아저씨랑 이제 다시 그 관계는 이제 끝났을 거 아니야. 저기 남편이 알고 한 동네 사니까. 어? 그 집안도 난리 났겠네. 당연하죠. 옆집이 몇구 난리 났죠. 그래서 그거 나오는데 다시는 안 만나기로 했는데. 죽겠지. 이제 며칠 가니까 이제 못하고 며칠 가니까 죽겠는 거지. 너 생각이 나는 거지. 어? 기왕지사 예전에 유부녀로 살 때는 길게 인생을 내다보지 않고 몸만 섞고 풀고 나서 오케이 땡큐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서류에 도장 찍고 나니까 기왕이면은 한 번쯤은 좀센놈 만나가지고 이제 사람 교체 안 하면서도 살수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런 사람 만나서 제2의 결혼을 할수 있을까? 당신 나한테 그거 물어보려고 오신 거야? 그죠? 그냥 언제쯤 재혼할 수 있을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열불을 토하고 있는데 어쩜 그렇게 차분하게 뻔뻔스럽게 자꾸 얘기해? 안 부끄러워? 지금 내 상황이 안 보이냐고요? 나 지금 목소리 엊그저께 굿하고 와가지고 목소리 갈라지고 있는데 오늘 왜 이렇게 정신 상태들이 이상해? 만나고 싶고 해서. 싫어 내가 싫다고 아줌마하고 말 섞고 있기가 싫다고 딴데 가서 알아봐요 나는 아무리 바람난 분을 만나도 당신처럼 이렇게 무개념이 그게 잘못된 걸 모르겠어? 아무리 바람나도, 어? 얼마 전에 옛날에 무슨 뭐 옛날에 과거지사의 그 밥, 저기 뭐야, 저기 16살인가 어린 남자를 만났는데 나중에 몇십 년 지나가지고 딸하고 저기 뭐야, 사위감으로 온 아줌마도 있으면 난그 아줌마보다 당신이 지금 더 황당해. 그 사람은 미래를 모르고 과거지사 자기가 순간에 한 번의 실수를 했다지만 지금 넌 뭐냐? 대놓고? 나란히 살면서 지금 이웃집 아저씨하고 저 집에도 지금 분당지를 만들어 놓고, 어? 너는 새끼까지 낳아놨는데, 어? 새끼 책임도 못 지고, 이혼하자마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와가지고, 어? 서방 만나서 팔자고 칠 생각을 해, 이년아? 가야, 가! 용훈아! 뭐해, 가야니까! 어디라고 말을, 지금 입이면 다 말인 줄 알아. 나가! 씨발, 뻔!